272쪽에 이쪽에 토지 이동 나와 있는데요. 토지 이동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여섯 가지예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정밀하게 수집해야 되니까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부수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이때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소관청은 등록하고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를 지적소관청은 관리할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하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하죠. 저는 항상 이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지적제도의 틀이에요. 이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재지, 예를 들어서 철산동이 좀 그래서 금산동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명칭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번, 토지를 합병한다든지 분할을 하면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지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모, 이것도 산을 깎아서 아파트 단지 올려버리면 지목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면적, 합병한다든지 분할을 하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경계, 합병이나 분할을 하면 경계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분할이나 합병하면 좌표값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즉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되는 것을 뭐라 불렀을까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굉장히 야리꾸리하죠.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라서 그래요.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토지에 관한 표시가 달라진다.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달라졌다면 여기에 기록된 것도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소재지가 달라졌으면 여기 철산동이라고 쓰여져 있던 표시도 금산동으로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달라진 말을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고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불러요. 소유자의 이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개명하면 달라지겠죠. 주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사하면 달라지겠죠. 주민번호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돼요. 성전환 수술하면 고쳐져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러요.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가 달라졌다면 여기도 고쳐야 되겠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고쳐야 되겠죠. 이 달라진 말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소유자 정리라고 불러요. 소유자 정리.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지적 공부를 고치는 거 맞죠? 맞아요. 따라서 이걸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 이동이라는 말은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을 때 토지 이동이라고 말을 만든 건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이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건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경우. 이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의 개념은 이것을 추가시켰다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토지 이동의 개념이 자주 출제가 돼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발을 이것을 지적 공부에 반영하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겠죠. 이때 여기서 지적 정리가 그나마 가장 어려워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토지 이동 정리는 그나마 쉬운데 요 소유자 정리가 다섯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게 우리 지적 제도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뻔하기 때문에 틀리시는 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유념을 하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지적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이동 제도예요. 그래서 아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세 가지가 있었죠.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 지가. 얼핏 기억나시나요? 그 토지 이동 사유가 그래서 여기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워낙 중요한 거니까.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 토지 이동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일반적 토지 이동과 특수한 토지 이동 둘로 나눠집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이 원칙적인 토지 이동이고 예외적인 토지 이동도 존재해요. 일반적 토지 이동은 뭐냐면 그 개념 자체가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적 공부도 고쳐야 되는 경우 이게 일반적인 토지 이동이에요. 원칙적인 토지 이동이고 토지 자체에 관한 정보가 달라져서 지적 공부도 고쳐야 되는 경우 이게 원칙적인 토지 이동, 일반적 토지 이동이고요. 토지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 예외적인 토지 이동으로서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물론 항상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눈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이 일반적 토지 이동은 뭐가 있냐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입으로라도 조금씩 조금씩 읽으셔요. 이게 용어가 익숙해져야지만 공간정보법이 쉬워져요. 공간정보법은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돼요. 다 득점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오래 붙으시기 위해서는 네, 이왕이면 확실히 노력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꼭 붙으셔야죠. 그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 네 번째, 합병.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여섯 번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여기서 새로이 정하는 경우,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말소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이겁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가 된 거예요. 원칙은 요 네 가지 맞나? 네 가지가 원칙입니다. 요 두 가지는 나중에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은 첫 번째, 등록상 정정. 두 번째, 축척 변경. 세 번째, 지번 변경.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다섯 번째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이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특수한 토지 이동.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한번 읽어나 보죠. 일반적 토지 이동 같이 읽어보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특수한 토지등도 읽어보죠.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신규 등록을 간단하게 보시면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도 가끔은 있어요. 그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죠.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가 뭐가 있을까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 또는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겠죠. 그러한 토지들을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 신규로 등록하는 것, 이를 신규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전화는 임야대장 임야도와 토지대장 지적도는 세트로 움직인다고 했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처음에 등록이 됐었는데 이것이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록전환이라고 불러요. 등록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 반대는 합병이 될 겁니다. 바다가 된 지목 변경은 산을 깎아서, 산을 그건 좀 다르고, 반농사 용도의 토지였는데 그걸 메꾼 다음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에서 대지로 바뀌죠. 이걸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안가 토지 중에서 바다에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다로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지적공부 있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다 말소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고요.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은 이 지적공부에도 잘못해서 잘못된 내용이 등록될 수 있죠. 그러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축척이 바뀌었다고 해서 축척변경이라고 부르고요. 지번변경. 지번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토지의 표시방법 변경. 예전에는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이 평단이었습니다. 100평, 200평, 300평 이렇게 평으로 면적을 셌어요. 근데 지금은 미터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미터법에서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를 쓴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면적의 표시 방법이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뀌었죠. 이게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이라고 불러요. 행정구역 변경. 예를 들어서 철산동을 금산동으로 바꾸면 명칭이 바뀐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철산동이고 옆에 있는 동은 무슨 동인가요? 네? 강명동? 뭐라고요? 하안동. 그런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요거를 폐지하고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 하안동은 이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철산동으로. 이게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토지이동이라고 불러요. 이제 하나씩 공부하실 텐데 요 일반적 토지이동은 골고루 출제합니다. 아주 골고루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 특수한 토지이동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개념을 출제합니다. 개념을. 네, 이런 것들을 출제하게 돼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념 위주로. 그리고 272쪽을 보시면 토지 이동의 정의 나와 있는데 개념 이거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토지 이동이란 뭐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 밑에 종류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이 맨 밑에 있는 거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얘기해요. 따라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변경, 주소 변경 이딴 것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거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변경, 등급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토지 등급의 변경이나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 아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정보 중에서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등급의 변경이나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대장에 등록된 내용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도 측량 검사를 요하는 경우,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셔요. 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조사와 측량. 이때 소재, 지번, 지목과 관련된 것은 조사.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은 측량. 그렇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건 전부 다 측량 검사를 요하는 경우는 소재, 지번, 아니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제도들이고 그 밑에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부터 보실 건데 신규 등록부터 우리 교재는 기초서라기보다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기본서 내용과 유사해요. 그래서 이건 다 할 수는 없고 기초과정에서 개념 위주로 보실 겁니다. 이 토지는 미등록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으니까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조사와 측량을 통해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때 이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네요. 그렇죠. 별게 아니죠. 이걸 신규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규등록은 어느 경우에 나타나느냐면 공유수면 매립지.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겠죠.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경우.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겠죠. 이때 신규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신규등록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건 뻔한데요. 첫 번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한다는 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자로 등록되겠죠. 맞아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자로 등록되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소유자로 등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요거 네 가지. 요거를 좀 출제를 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뭐가 있다고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가 있다면 법원이 소유자로 인정한 자죠. 맞아요. 따라서 확정 판결서 정본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이 있는데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 때는 그때 이제 새로운 토지가 나타났으니까 이때 관할 행정관청이 이 토지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이를 준공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준공검사 안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죠. 맞아요. 따라서 토지가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을 해줘요.
이 준자는 완료 준자고 공은 공사란 뜻이에요. 바다를 메꾸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검사해보고 확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준공사 확인증 안에는 갑이 메꿨다는 사실이 기록되었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 187조에 의해서 메꾼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바다를 메꾼 자가, 즉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메꾼 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자는 이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사 확인증. 세 번째, 좀 어려운데요. 거기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죠.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신규 등록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적공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적공부가 있는데 신규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적공부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적공부가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신청할 때는 등기부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도 없다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국가 소유로 봅니다. 국유재산으로 보게 돼요. 그럼 국유재산일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이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국가 소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토지를 취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협의서가 작성이 될 테고 협의서에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 협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까? 될 겁니다. 세 번째 협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협의서. 마지막으로 기타. 외워두셔야 돼요. 한번 읽어나 보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준공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지금은 그냥 흔적 남겨놓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뭐 달달달 외우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굳이 내가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을 보십니다. 등록전환. 등록전환을 볼 건데 이 등록전환을 보시기 전에 먼저 선행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공간정보법에서 지목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28개. 그렇죠. 28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28가지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10개와 18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되는 지목들, 지목의 토지들,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이 비교적 비싼 지목의 토지들, 땅값이 비교적 비싸니까 지적소관청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토지들, 그 토지들의 지목은 요 18개입니다. 그럼 이 18개 지목의 토지는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관리해야 될까요? 토지대장가. 토지대장가 세트를 이루는 도면은 뭐죠? 지적도. 그렇죠. 아직은 익숙해지지 않죠. 네, 자꾸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등록되는 지목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토지들도 있겠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은 비교적 저렴한 지목의 토지가 있겠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좀 떨어지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떨어지니까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별로 없는 토지들도 있겠죠. 이러한 토지들은 따로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10개의 지목의 토지예요. 어디에 등록해서 관리할까요? 네? 임야 대장가. 그리고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러면 어느 거 외우실래요? 지목을. 이거 외우실 건가요? 요거 외우실 건가요? 네? 네, 이거 외우는 게 낫겠죠? 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뭐가 있느냐면, 철, 재, 전, 부, 유, 수, 묘, 목, 도, 임. 이 열 개의 지목은 임야대적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함이 원칙입니다. 요 열 개는 지목의 부호예요. 부호. 어차피 지목도 두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니까 지목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요 철은 뭘까요? 철도 용지. 맞습니다. 철도 용지예요.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거 사봤자 철도 푸실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네? 제방. 제방이 뭔지 알죠? 방파제. 이런 것들을 제방이라고 불러요. 제는 만들제. 방은 방어. 방어를 위해서 만든 거. 방어를 위해서 만든 구조물. 방파제, 뭐 방수제, 방사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조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틀어서 제방이라 불러요. 천은 뭘까요? 하천. 하천. 한강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구는 뭘까요? 구건데요. 이 구자는 또랑 구자예요. 거는 또랑 거자입니다. 그래서 또랑을 한자로 구거라고 불러요. 또랑.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유지. 유지. 이 유자는 물방울 머무를 유자입니다. 물방울 머무를 유자. 지는 연못지자예요. 연못지자. 그래서 물이 고여서 연못 형태로 된 토지들. 이걸 유지라고 부릅니다. 유지.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빨리 찍으셔요. 수. 수도 용지. 수도 용지. 수도가 매설된 부지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묘는? 묘지. 묘지. 목은요? 목장 용지. 목장 용지. 도는 도로. 임은 임야. 다시요. 철도 용지. 자꾸 입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28개나 알고 계셔야 되니까.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 묘지, 목장 용지, 도로, 임야. 이거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다시요.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 묘지, 목장 용지, 도로, 임야. 이건 뭐 지금 거래가 잘 되는 토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목이 만들어질 당시 옛날에 뭐 60년도 또는 뭐 일제시대 그때는 거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들이었어요. 그때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은 비옥한 농토 같은 것만 거래가 잘 됐지 이런 건 잘 거래가 안 됐던 토지들이에요.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한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지목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더라는 겁니다. 이 10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정보가 수집이 돼서. 네?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겠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돼서 관리를 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개의 지목에서 이 18개의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할 수는 없겠죠. 지목이 달라졌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옮깁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등록이 바뀐 거 맞습니까? 따라서 등록이 전환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가.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임야도와 지적도는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 좀 더 정밀하게 등록이 될까요? 지적도. 맞아요. 그렇죠. 땅값이 싼 토지들, 땅값이 비싼 토지들이니까 당연히 좀 더 정밀하게 경계를 등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는 도면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전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어느 쪽에 등록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겠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개념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게 등록전환인데, 그렇다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로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일까요 아닐까요? 그 역은 등록전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등록전환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정밀도 떨어지고 효율성 떨어지겠죠. 따라서 역은 등록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념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이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할까요? 수반하지 않을까요? 네? 수반하죠.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록전환을 하는 거죠. 따라서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지금은 들어만 두셔요. 아직 외우기는 힘들 테니까 1월달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은 일단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 계획선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무조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때도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이 나타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요 세 가지는 지목 변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축척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축척의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이 등록전환에 있어서의 축척의 변화는 여기 나와있는 축척변경제도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이건 들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이 축척변경제도, 저기 특수한 토지 등에서 축척변경제도는 개념이 뭐냐면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이 바로 축척변경제도예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축척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등록전환에 있어서의 축척의 변화는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요게 글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등록전환에 있어서의 축척의 변화는 축척변경제도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따라서 축척변경에 관한 규정들은
등록 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개념이 다르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 갖고 안 되셔도 괜찮아요. 될 듯 말 듯 하실까요? 네, 그러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이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요. 네 번째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니까 여기는 보통 600분의 1입니다. 여기는 잘못 얘기했네. 60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6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경계가 훨씬 정밀하게 등록되겠죠. 맞아요. 경계가 훨씬 정밀하게 등록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토지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등록된 상태예요. 왜? 소축척이니까. 근데 여기는 대축척이니까 토지가 큼지막하게 등록돼야 되죠. 그러면 보다 정밀한 경계를 등록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할 때 뭐가 필요하죠? 측량.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측량을 통해서 이 지적도가 다시 작성이 됐다면 면적도 바뀌겠죠. 왜? 경계가 보다 정밀해졌으니까 면적도 보다 정밀해져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구하는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다시 구해서 여기다가 등록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1월 달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 개념만 네, 이해할 듯 말 듯 하시면 돼요. 네. 꼭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반복을 할 거니까. 그래서 등록 전환을 보신 거고요. 밑줄은 나중에 교재를 받으시면, 교과서를 받으시면 나올 만한 거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볼 겁니다. 분할. 이 분할은 합병과 반대의 개념인데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 부를까요?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할과 합병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반대의 개념. 이때 이 분할은 원칙이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분할을 신청하는 겁니다. 즉, 분할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토지 소유자의 자유 의사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출제가 되겠죠? 이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느냐? 이거를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의 용도는 가수원이에요. 가수원이니까 지적 공부에는 뭐로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지목이. 토지에 표시해서 지목은 뭐로 등록이 될까요? 가수원으로 등록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래서 갑은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 농사를 아주 열심히 재배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사과 농사를 아주 열심히 재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목은 가수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이 사과 농사를 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주거를 지은 다음에
여기서 살면서 가수원 농사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쯤에서 사과나무 베어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거용 공간을 이렇게 만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진 이 부지는 지목이 뭐가 돼야 될까요? 대지. 대지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가수원도 있고 대지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 이렇게 지목을 두 개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요? 일필일목의 원칙. 기억나실까요? 한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가수원은 만약에 양입지가 된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양입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태여 여기다 등록할 필요는 없겠죠. 양입지가 된다면. 근데 양입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지는. 양입이 제한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10% 초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 이때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고 했죠. 기억 안 나셔요? 네, 안 나셔도 괜찮아요. 네. 여튼 대지는 양입지가 될 수도 없고 지적분배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쪽에서 지적공부 따로 만들어서 등록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를 분할해서 여기에 대한 지적공부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토지의 표시로서 지목을 뭐로 등록해야 될까요? 대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분할 신청할 의무가 가백에 나타납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한 필지 토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두 개의 지목이 지적공부에 등록될 수도 없고 양입지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다시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얼핏 되시죠? 네. 여러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시요. 이게 말로는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림을 떠올린 다음에 그림 갖고 말을 만드는 건 좀 더 쉽습니다.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형질 변경이라는 얘기는 토지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는 건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밑에 상수도 시설 설치해야 되죠. 하수도도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정화조 설치해야 되겠죠. 전기선 끌어와야 되죠. 맞아요. 요즘은 인터넷선까지 끌어와야 되죠. 이렇게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형태와 성질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형질 변경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다시 마지막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합병을 보겠습니다. 합병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렸습니다. 합병을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분할처럼. 그런데 이 합병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60일 이내. 이것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되냐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목의 토지가 되는 경우
그때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철, 재, 천, 구, 유, 서. 보셨죠? 앞에서 철, 재, 천, 구, 유, 서. 학, 도, 부, 채, 공, 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 이때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목 12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아까 외웠죠? 철제, 천구, 유수. 여기는 학도, 부채, 공작 12개.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철도, 용지, 이거는 제방, 이거는 하천, 이거는 부거, 요거는 유지, 수도 용지, 맞아요. 요거는 뭘까요? 학교, 학교 용지. 도는 뭘까요? 도로, 도로. 부는 지목은 아니에요. 지목은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입니다. 즉 아파트 부지라는 뜻이에요.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채용용지. 요건 뭘까요? 공장용지는 차장 천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차문자 장이겠죠. 공은 뭘까요? 공원. 요거는 공장용지. 이때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다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시요. 지목은 28개나 되니까 이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자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 학교, 용지, 도로, 공동, 주택, 부지, 재육, 용지, 공원, 공장, 용지. 이때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정도 보십니다. 합병 제한 이런 것들은 아직은 너무 어려우셔요. 그리고 민법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네,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지목 변경을 보십니다. 지목 변경. 여기 판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공시가 될 겁니다.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그리고 관리가 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될 텐데요. 이때 이 토지는 반농사 용도의 토지예요.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뭐로 등록이 됐을까요? 지목이 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면 A인데 A가 이 토지 위에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이 토지 위에 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은 어떻게 끌어올 것이며 그리고 쓴 물은 어떻게 버릴 것이며 또한 종화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밭인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에 상수도 하수도 설치해야 되겠죠. 종화전 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전기선 끌어와야 되죠. 인터넷선 끌어와야 되죠. 맞아요. 이렇게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공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형질 변경의 공사라고 해요. 토지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공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 준자는 완료 준자예요. 그리고 공은 공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토지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공사가 준공이 되면, 완료가 되면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됩니다. 그러면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지목을 뭐로 고쳐야 될까요? 대로 고쳐야 돼요. 대지는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었죠. 맞아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형질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뀌는 거, 이게 뭘까요? 지목변경. 토지 자체의 성질, 형태와 성질이 바뀌는 것은 형질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뀌는 것을 지목변경. 차이점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28개의 지목 중에서, 28개의 지목에서 10개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었고, 18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 10개의 지목은 뭐 있었죠? 철, 재, 천, 구, 유, 수, 묘, 목, 도, 임. 맞아요. 그러면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는 것은 아까 등록 전환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꾸면 등록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것은 등록 전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이게 지목 변경 제도예요. 지목 변경. 이런 경우 있습니까? 이 안에서 바뀔 수도 있죠. 이건 등록 전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지목 변경입니다. 이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까? 있죠. 이건 등록 전환이 아니겠죠. 지목 변경이에요. 경우의 수가 네 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면 등록 전환 제대로 규율하는 것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뀐다든지, 이 안에서 바뀐다든지, 이 안에서 바뀌는 것은 지목 변경이라고 불러요. 차이점 느끼십니까? 되셨죠? 이게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 이건 전부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보겠습니다.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기초 과정이니까. 해안가를 그렸습니다. 해안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갑소유 토지고, 이쪽은 을소유 토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 만조입니다.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뭐죠? 최대 만조 이상. 지난 시간에 했죠? 맞아요. 그러면 요 100번지 토지는 한필지 토지일 테니까, 이 토지, 한필지 토지일 테니까,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상태겠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을 테고,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을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대규모로 녹았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대규모로 녹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옆에 이상한 나라 좀 없어지게. 네.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면 눈이 달려갔고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뭐로 바뀌었죠? 바다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바다로 바뀌었으니까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시킨 다음에 지적공부를 폐쇄해야 되겠죠. 이를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바다가 일단은 됐지만 만약에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는 구태여 말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정보 발표고 일주일 내에 다시 바다가 내려간다라고 연구 결과 밝혀졌다. 그래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현업에 몰두해라. 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에 원상 복귀될 테니까 구태여 이런 거 말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원상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할 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다른 지목에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태여 말소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군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면 여기다가 제방을 쌓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방을 쌓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다로 잠기지 않겠죠. 제방은 지목이니까 토지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구태여 말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토지이기 때문에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되시죠? 그 다음에 바다가 눈이 달려갖고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러면 백번지 토지는 이제 더 이상 토지가 아니라 바다이기 때문에 말소할 텐데요. 이때 측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집니까? 그려질 필요가 없습니까? 네? 왜요?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새로 그려야 돼요. 근데 지금 눈이 달려갖고 여기서 딱 멈췄다고 했죠. 도면에는 101번지와 100번지의 경계가 그려져 있겠죠. 그 경계가 그냥 이용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한 필지 토지 전부 바다가 됐다면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경계를 그냥 사용하면 돼요. 요 경계만 지우면 됩니다. 요거는 내버려 두면 돼요. 이게 이제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 올해 출제가 된 겁니다. 만약에 바다가 여기서 멈췄다면 이때는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때는 필요합니다. 새로운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30년이 경과가 됐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시 대규모로 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내려가겠죠. 맞아요. 눈이 달려갖고 여기까지 딱 내려가서 멈췄다는 겁니다. 이놈의 바다가 참 신기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바다가 됐다가 다시 뭐로 바뀐 걸까요? 한 필지 토지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말소된 지적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때 우리 공간정보법은 회복, 등록, 한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회복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회복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 회복 등록하건 안 하건 무조건 지적 공부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토지면 무조건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토지에 관한 지적 공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회복 등록한다와 안 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토지의 표시는 무조건 회복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있다는 개념은 뭐냐면 소유자 부분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복 등록한다면 소유자 누구죠? 갑. 맞아요. 안 할 때는 뭐 여기 갑이 돼서는 안 될 테고 누구겠습니까? 국가.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포락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포락 이론.
들어보셨을까요? 포락. 앞으로 들어보실 거예요. 민법에서. 대법원 판례이론인데 토지 포락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존재하면 무조건 지적공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복등록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를 회복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277조를 보시면 거기 이번에 신청 의무가 있죠. 그렇죠. 보통 여러분이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해안가 토지가 바다에 잠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죽어도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겠죠.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일주일 내에 회복될 거야. 이렇게 자꾸 체면 걸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회복 등록을, 아니,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만큼은 사유 발생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수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의 토지는 이제 바다가 됐으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이건 다른 토지 이동과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다른 토지 등은 전부 다 60일이죠. 근데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30일을 더 줘요. 왜냐면 통지를 받게 되면 이제 무지 열받겠죠.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 받았으니까. 그러면 곧장 어디로 갈까요? 술집으로 가겠죠. 그리고 술만 낸 따먹을 겁니다. 한 달 동안. 그걸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 등보다 한 달이 연장돼 있어요. 그래서 90일.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토지 이동에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수관청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수수료의 면제가 나와 있는데 이 말소 신청할 때 돈 내라고 한다면 더 열받겠죠. 군수는 밤에 못 다닐 거예요. 어디선가 낯이 휙휙 막 그럴 테니까 이때는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신청할 때도 면제, 직권에 할 때도 면제. 그렇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중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새로운 경계가 그려져야 되죠.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측량. 뭐 그 정도만 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이거는 나중에 보셔요.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